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이상, 기관이 2,700억을 샀습니다. 기관이 평소에도 이렇게 좀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주체별로 많이 샀던 업종과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1,554억의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761억의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에서 기관 쪽에 순매수세를 이끌었다 볼 수 있겠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4,991계약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그 현물의 그 프로그램 쪽의 매수세를 좀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종목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크게 샀던 종목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라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뭐 LG전자나 다른 LG 디스플레이의 이런 그 SK하이닉스 이런 IT주의 대장주들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좀 크게 높였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전기전자,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자동차, 그리고 금융업종, 은행업종, 전기가스 업종을 순매도를 외국인은 순매도를 많이 보여주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건설업종, 제조업종 순매수세를 많이 보여주었고 반면에 그 운수창고 업종, 전기가스 업종. 그 전에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 패턴이 상반됐던 그러한 패턴을 보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업종과 종목들이 같았던 부분이 좀 오늘 특징적으로 일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기, CJ대한통운, LG 디스플레이. 승매수했던 6위 안에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거의 4개 업종이 IT 업종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순매도했던 종목은 역시 기아차, NHN 엔터테인먼트로 기업은행. 역시 엔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아차와 밑에 보시면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으로 순매도폭을 많이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매수했던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역시 IT주들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부분이 특징적이라 볼 수 있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현대이와 그리고 뭐 한국타이어, 한국전력 오늘 같은 경우에 악재가 있었던 외국인 또 매도가 집중됐던 종목적으로 기관들도 따라서 같이 매도한 부분이 좀 특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비슷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IT 업종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엔 외국인들이 서울 반도체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 이상 오른 데 따른 가장 큰 공헌을 외국인들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수급 주체별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뭐 금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수가 나온 장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번 주에 특징적인 종목들을 점검한 후 오늘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순매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관들의 순매수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부품주가 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바닥권을 탈피하는 파트론 그리고 서원인 인터플렉스 등 스마트폰 부품주들 쪽으로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시젠이라는 좀 바이오 업종이 눈에 띕니다. 아몰레드 장비와 소재 각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덕산하이메타가 AP 시스템도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CJ 오쇼핑 쪽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기관의 순매도 종목으로는 역시 바이오 업종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리온과 그리고 메디톡스 그리고 바이오니아 등 기관들의 순매도 포지션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도를 외국인의 순매수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언급드린 서울 반도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더불어 루메스와 같은 지금 LED 주
쪽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 포지션은 홈쇼핑 중인 CJ홈쇼핑, GX 홈쇼핑 쪽으로 사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급 같은 경우는 역시 선진국 이제 소비 시즌,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서 IT와 홈쇼핑 주들이 상당히 상승을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의 가장 핫한 종목은 역시 서울 반도체입니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에서도 가장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상위 종목에서도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 역시 서울 반도체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고요. 금일 특징적으로 판다의 부분 역시 IT 부품 중인 파트론과 서원인텍, 이렌텍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의 순매도 포지션은 역시 바이오 업종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메디톡스, 젠벡스, 바이로메드 등 바이오 업종에 대해 주로 기관의 순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순매수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서울 반도체, CJ홈쇼핑, 셀트리온 등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별로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주로 올랐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